자, 가을 제철인 태스무로 오늘 스무김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장영선이고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정원입니다. 와, 11월이 지금 딱 이 스무가 나올 때예요. 제일 맛있을 때. 지금 딱 제철. 맞아요. 와, 이 보라색.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네. 지금, 희한하다. 스무 어디가 제일 유명해요?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럼요. 강화도에서 나는 이 순무로 네. 지금 맛있게 김장을 해서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순무김치 안 드셔보셨나요? 왜 강화도 가면 네, 여행 가면은 왜 길 옆에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뭐 800g도 사오고 1kg도 네. 사오고 물론 뭐 인터넷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과연 어디를 어떻게 믿고 무슨 맛인지 어떻게 또 만들었으면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네네. 순무 딱 두 번이나 오지만 봄 가을철 이 햇순무로 아삭하게 담은 좋습니다. 자, 오늘의 강화도 순무김치 자 사시는 조건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올해 햇순무고요. 10월달에 수확한 햇순무를 가지고 안쪽에 들어가는 재료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순무는 물론이고요. 국내산의 재료만을 가지고 농산물만을 가지고 안쪽에 김치를 만들어냅니다. 자 가격이요. 무려 5kg을 벌크 포장이 아니라 2.5kg 두 봉을 44,910원에 가능한 방송이고요. 11월 달에는 오늘밖에 단 한 번의 방송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잡으셔야 강화스무를 네. 제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왜 가을무가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을무가 단단하고 속에 바람 안 차고 네. 오 진짜 와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순무는 살짝 이렇게 보라색의 이 느낌이 있는데 알싸한 맛이 일품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야 정말 이 순무김치로 김치를 담궜을 때 이거 진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걸로 강화도의 이 순무김치는 그야말로 특산 그 김치 아니겠습니까? 특산품이죠. 딱 그 지역에. 다 이 국내산의 농산물로 해서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2.5kg. 그리고 이렇게 자박자박한 국물도 순무에서 그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죠? 자, 감칠맛을 제대로 네. 우러나오게. 사실 가장 처음에 드실 때보다는 김치가 약간 익어가면 더 감칠맛 있고 맛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자 그래서 한 봉은 생으로 바로 드시고요. 한 봉은 익혀가지고 드시라고 저희가 두 봉을 따로따로 넣어 보내드리고 네. 2.5kg이 딱 요 정도가 됩니다. 무가 달아요. 가을 무가 맛있을 때니까. 예, 무가 달아요. 예, 자, 강화순무니까요. 이렇게 딱 와. 너무 기분 네. 좋아요. 네, 딱이죠. 자, 네. 자, 받아보시고 제가 이제 좀 잠깐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 양념도 빛깔 좋다. 충분히 왜 저는 아무리 순무김치 하더라도 네. 약간 좀 너무 희득한 거는 좀 싫더라고요. 양념이 네. 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좋거든요. 두고두고 드시면서 좀 개운하더라고요. 빛깔만 봐도 고춧가루 얼마나 좋은 거 썼는지 대본에 아실 것 같고 그쵸? 딱 먹기 좋게 이 크기라든가 모양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부담되지 않게. 맞아 맞아. 그리고 이 햇순무잖아요. 네네. 햇순무다 보니까 딱 씹었을 때 아삭아삭하면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알싸한 맛이 네. 일품입니다. 그리고 순무에서 나오는 이 수분감이 있는 이 국물 대박이죠. 국물 너무 시원해요. 이거 밥에 말아 먹어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보시면 뭐 반찬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식탁의 가장 중심을 잡아주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뜨끈한 밥에다가 저 이거 해가지고 그냥 한번 얹어주세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왜 포기김치 같은 경우 김장으로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순무김치가 우리 식탁 위에 올라왔는데 국물 한 번만. 잠깐만요. 국물. 네, 국물 한 번만 끼얹어주세요. 끼얹어주세요. 밥에 스며들게. 국물이. 역시 센스 있으셔. 약간 석박지 느낌도 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곰탕이나 집에서 이런 거 끓여 드실 때 국물 살짝 맨먹이다가. 풀어도 뿌리를 드세요? 네 조직감이 찜이라서 아삭거리는 식감 대박이고 너무 맵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칼칼하고 매콤한 그런 느낌이라 좋으실 것 같고 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왜냐면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이 무 자체 약간 알싸하면서
겨자처럼 코를 빵 뚫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쵸. 되게 각가지 맛들과 매력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래서 네. 강화도 순무김치, 강화도 순무김치 하는 것 같습니다. 아정 드시면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네. 고기 하나 좀 집어보실래요? 이거는 예. 국물이랑 같이 한번, 김치국물이랑 같이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딱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물 좀 같이 한번. 야, 김치가 이렇게 맛있나? 우리 왜 고기 맛집에 가면 김치가 진짜 맛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맛있다. 흔한 김치 말고, 매번 먹는 김치 말고. 네. 순무김치, 강화 순무김치가 올라가면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럼요. 어, 국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건 저도 못 참겠습니다. 와, 감칠맛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속이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들었고요. 그럼요. 네. 오늘 햇순무로 국맛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살짝 구워진 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은 좋은데 각기 다른 매력으로. 저 벌써 잠깐만요. 고맙게도 보내주셨는데 벌써 2.5kg 한 봉 다 먹었어요. 벌써 다 먹었어. 좋아요, 좋아요. 두부랑 먹어도 맛있고, 그럼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네. 약간 이 익혀 먹으니까 살짝 익혀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렇죠. 어우, 소리 봐. 이거. 예. 어떤 양념이 이렇게 잘 됐어요? 아, 그리고 뒷맛 자체가 워낙에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 있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 일교차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뜨끈한 국물 같은 거 집에서 또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곰탕이라든가 드디어 나왔어요. 왜 국물 같은 거 드실 때 이럴 때 진짜 아까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참 궁합이 좋은 게 이런 곰탕 같은 거랑 순무김치가 끝내주죠. 예술이죠. 자, 그러면 마르셨나요? 자, 준비됐습니다. 아니, 거기다 놓을까요? 아니면은 나 여기 얹어주세요. 거기다 네. 이 국물 한번 풀어가지고 마셔. 나 국물 한번 마셔볼래요. 국물 한번 넣어주세요. 국물 한번 이따가 국물요? 네. 일단 여기다가 우선 이거 한번 먹고 네. 아, 대박이다. 좋다, 좋다. 야 어떻게 우리가 흔하게 많이 봤던 석박지라든가 네. 깍두기라든가 총각김치 아, 저는 비교 불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담그죠, 집에서. 입에 착 달라붙으면서. 네. 어우! 이게 생김치도 좋은데요. 김치가 익어가면 매력이 또 완전 달라지고요. 그쵸. 양념들이 안쪽까지 깊이 스며들면서 그 감칠맛이 깊이감이 또 달라지거든요. 네.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해서. 되게 신나신다. 맛있는 거 먹으니까요. 이렇게 올려. 아, 너무 좋다. 아, 요거는 조금 제가 아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한번 먹으면 이 국물 약간 부어가지고. 이걸 대박. 자, 고객님. 네. 아, 5kg 보내드릴 겁니다. 네네. 2.5kg 두 봉을 11월 달에 단 한 번의 방송으로 금액이 40,000원대 가능한 방송이라면 이거는 정말 무조건 챙겨두셔야죠. 강화도 가신다고 이 정도로 사셔도 진짜 가격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좋아요. 역시 홈앤쇼핑이 또 오늘 일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강화도보다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진 광릉 순무김치. 네. 여기는 또 제조사의 이름이고요. 11월에 딱 한 번의 생방송으로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강화도 순무 사용한 네. 햇순무로 만들어진 네. 순무김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먹거리에 절대 타협이 없는 자, 김치의 가장 중요한 건 재료입니다. 이 농산물들을 보실 때 하나하나 국내산이 아닌 게 없어요. 자신 있게 원산지를 하나하나 공개하는 방송이 오늘 강화 순무김치 방송입니다. 자, 11월에 단 한 번 생방송 알싸하게 매콤하게 시즌 별미 지금 딱 드셔야 돼요. 11월에 햇순무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삭하고 단단하면서 달달하게 드실 수 있고 네. 알싸하고 매콤하게 드실 수 있는 자, 이 햇순무로 김치를 맛있게 담궈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5kg의 찬스 모바일 앱으로 하세요. 10% 할인 바로 해드립니다. 일생에 단 한 번 당신이란 사람을 만나 아픔 나누며 웃음 나누면 정말 행복해요. 이 많은 사랑을 주어서 더 받고 싶어요. 하루하루 보낸 마음 1년이 하루 같아요. 300년
자, 지금 주문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순무김치. 그렇죠. 1년에 딱 이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강화도 순무는요, 봄에도 나오지만, 네. 왜 봄무가 맛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가을무가 질리죠. 가을무가, 일반무도 가을무는 맛있는데, 자, 강화도 순무는요, 네. 이 햇순무는요, 보라색이잖아요. 아, 강화도가 순무가 나오기 딱 좋은 그 지리적인 환경이 있는데, 보라색인데 알싸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씹을 때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네. 살짝 매콤한데 이 매콤함이 이 무에서 오는 이 매콤함이 오히려 입안이 개운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근데 이게 고춧가루랑 그 순무에서 나오는 그 순무즙 네. 그 즙이 약간 육즙 마냥 맞아요. 육즙 마냥 사진 마냥 오 시원해요. 모든 음식을 시원하게 만드는 희한한 제주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 순무김치를 드실 때는 재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강화 순무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 나머지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종합 예술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무청까지 살려 고춧가루, 뭐 새우젓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국내산의 농산물로 심지어 새우젓도 국내산의 새우젓이 들어가다 보니까 풍미가 네. 또 한번 올라가죠. 또 강화도 그쪽 서해 쪽이 새우젓이 더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5kg 챙겨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아유, 강화도 갔더니 지금 막 뭐 사시사철 순무김치가 막 계속 길거리에 있는 그게 거 막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알고 먹으면 네. 어떤 게 맛있다 그리고 어디 게 맛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좋습니다. 자, 제주사 광릉 순무김치 햇섭 인증 받고요. 위생적인 시설에서 생산을 또 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여러분께서 믿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비벼서 네. 정말 시원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생김치로. 자, 오늘은 햇순무로 드실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 지금이 딱 제철인데 11월 달에 다단번입니다. 오늘밖에 방송 진행 못해요. 아마 홈쇼핑에서 강화 순무김치는 흔하게 보지 못하셨죠. 별미김치의 끝판왕을 44,910원에 강화 순무로 무려 5kg 보내드리는 방송 11월 다단번 지금 오시죠. 손짓하며 부르네 계곡도 좋고 강물도 좋은 산으로 가볼까 사랑하는 당신과 나 둘이서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렇게 국내산 농산물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제조를 해주니까 그렇죠? 저는 고민을 안 하고 산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실은 머리가 안 아파서 좋아요. 요즘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려고 네. 저도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네. 얘가 얘 같고 제가 제 같고 가가 가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결국은 못 사요. 맞아요.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네. 시간만 보내요. 자, 오늘 방송은 좀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김장 시즌 다가옵니다. 호기김치는 어떻게 집에서 해요? 근데 강화 순무김치까지 우리가 집에서 김장을 한다. 그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자, 저희에게 한번 의지하시고 저희가 대신 만들어 보내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되 무려 5kg 보내드리면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좀 풍부해질까요? 맛도 그렇고요. 진짜 저희는 네. 강화도가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가깝잖아요. 네네. 그래서 순무김치를 뭐 그렇게 막 높이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예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강화도 순무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11월이 햇순무가 딱 나올 때예요. 네. 잎파리는 넓은데 저 잎보다도 순무는
정말 신기하죠? 작아요. 전 처음 봐요. 저런 모양은 스무 빼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녹색, 보라색이에요. 약간 콜라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맞아, 맞아. 네. 콜라비 모르시나? 이렇게 딱 작아요. 네. 남자 아빠 주먹 두 개 이렇게 합친 거죠. 근데 이게 가을 햇스무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큰 편이에요. 알싸한 맛이 일품이고. 그렇죠. 와, 이 스무가 살짝 익어가잖아요. 그럼 네. 그 김치 국물이. 네.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쩜 이렇게 시원해요? 국물에 그 순무김치가 딱 양념들이 배어들면서 그 감칠맛과 풍미들이 예술. 근데 그 알싸한 맛이라든가 그 쌉싸름한 매력들이 과하거나 심하거나 그러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조카가 순무김치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애가 5살인데 진짜 좋아해요. 아니, 알싸하고 매콤한 맛을? 네. 아, 그래서 국물에 막 밥을 비벼먹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 과한 맛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작년에 네. 강화도 순무김치 방송을 11월 10일 날. 맞아요. 그때 했어요. 네. 딱 이 시간에. 딱 바로 작년 내일. 네, 그런 거죠. 1년에 한 번. 네. 작년에 올해 지금 11월에 단 한 번. 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시즌 별미. 지금 김치가 왔어요. 강화도 햇순무로 김치를 담궈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결제 금액은 44,910원입니다. 저희 생인 채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무려 5kg 보내드리면, 아, 요즘에 재료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국내산의 농산물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44,910원은 앱으로 오셔야 가능합니다. 지금 오시죠.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젠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명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자 특별한 김치 사실 수 있는 시간 30분 남아있습니다. 11월에 단 한 번 찬스 열어드리고 있고요. 네. 햇순무가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나왔죠. 오 보라색 왠지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네. 흔하게 우리가 알던 무랑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지금이 11월이 딱 제철이고요. 네. 단단하고 네. 아삭하게.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제 담갔을 때는 여러분들 이 맛보다는 네.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맛있어. 햇순무의 그 진가를 네. 매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알싸하면서 매콤한 맛이 점점점 익으면서 나오게 돼요. 네. 쉬어지는 맛이 아니라 네. 희한해요. 네. 희한하죠. 아, 정말 매력 있고 마성의 맛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진짜 신기하다, 이 무에서 네. 순무에서 나오는 그 무의 즙이요 네. 국물을 가득 메워져요. 점점점 더 네. 나중에는 알싸하지 매콤하지 시원한 맛이 네. 점점 희한해 매력이 점점 넘쳐요. 네. 그래서 강화도 가면 그렇게 줄을 쓰고 강화도 가면 사시사철. 그래서 저는 순무가 사시사철 계속 나오는 무인 줄 알았거든요. 11월이 지금 제철. 네, 봄에도 나긴 하는데 지금이 가장 맛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딱 한 번 방송. 올해도 지금 11월 딱 한 번. 자, 이거 한번 공개할게요. 강화도 네. 순무 맞습니다. 강화도 특산품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올해 저장한 그런 순무가 아니라 10월에 올해 10월에 수확한 햇순무로 무려 5kg. 자, 국내산의 농산물만 사용합니다. 5kg이 44,910원에 가능해요. 무청도 제대로 살아있죠? 네. 신선합니다. 이야, 정말, 무가. 예. 네. 순무가 좋긴 좋은 것
향도, 향도 딱 알싸한 느낌. 이런 맛의 순무를 먹지 강화도가 순무 키우기 참 좋은 곳이더라.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강화도 해순무를 가지고 네. 좋은 농산물로 갔다가 다 국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 원산지 하나하나 보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네. 자 이렇게 두봉 이게 또 두봉이 좋은 게 하나는 익히고 하나는 바로 드시고 그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관하기도 좋고 제가 벌써 이거 한 이틀 됐는데 네. 다 먹었어요. 이게 치킨이랑 먹어도 맛있고 맞네. 치킨 그냥 대신에. 심심할 때 그렇죠. 오히려 두부 먹을 때도 그냥 먹어도 네. 맛있고 맞아. 전 살짝 익혀서 먹으니까 매콤하니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입안이 또 개운해져서 좋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국물이랑 뭘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그렇죠.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카레랑 네. 먹는데 네. 느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자, 제일 처음에 받아보시면 자, 우리 엄마들이 다 사실 다 김치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빛깔만 봐도 네. 얼마나 아우. 좋은 고춧가루 썼구나. 재료가 얼마나 좋고 대본에 알아보시는데 버릴 게 없어. 자, 보세요. 빛깔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중에 이 순무에서 아, 이 지나가 보세요. 국물이 이제 더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국내산의 고춧가루입니다. 와. 국내산의 새우젓, 양파, 생강 다 국내산으로다가 국물도 익어가면 이게 다 스며들면서 얼마나 맞아. 맛있게요. 국물이 점점 걸쭉한 게 아니라 요리할 맑아집니다. 때 넣으셔도 너무 좋고 어 좋다. 국물이 점점 맑아질 거예요. 이야. 동시에 와 감탄 똑같아. 이거 딱 오면은 에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딱 하나 집어서 맞아. 여기다 집어서 바로 한번 드셔보시고 안 익은 왜 안 익으면은 무가 별로 맛없잖아 근데 네. 생김치도 맛있어요. 사실 이런 순무김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익어가야 이 무 안쪽까지 양념들이 배어들면 더 맛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로 받았을 때 생김치 또한 아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매력들이 완전 또 달라요. 그래서 바로 드셔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하고 국물을 살짝. 살짝 국물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거죠. 딱 크기도 먹기 좋게끔. 먹기 좋은 크기와 사이즈로. 비빔밥 해 먹어도 맛있겠다. 기가 막히죠. 네. 비빔밥, 볶음밥 다 해가지고. 반찬 뭐, 뭐가 필요 있어? 이거면 되지. 여러 가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매운하고, 시원하고, 아삭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무김치의 매력이 뭐예요? 그 알싸한 매력. 그리고 약간 인삼 같은 쌉싸름한 그런 기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과한 게 아니라 딱 적당히. 네.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 맛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 쌉싸름. 딱 그 맛을 지켜냅니다. 그 표현 맞네. 쌉싸름. 매콤 쌉싸름. 아, 신기하네, 맛이. 신기하죠. 이런 김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자로 한 번씩 싹싹 이렇게 퍼가지고 드신다는 거. 자, 이제 보쌈 먹을 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2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보쌈하고 라면까지만 살짝 딱 먹고. 네. 어. 제일 처음에 받아보시는 날 수육 같은 거 한번 삶으셔가지고 오히려 야 이렇게만 드셔도 맛있어요. 다른 집들은 일반적인 포기김치 겉절이랑 먹을 때 우리 집은 순무김치와 함께 야 이건 어떤 매력일까? 드셔보시면 바로 아마 간단하실 거예요. 아니 짜고 맛있어. 그쵸? 간도 딱 좋죠? 너무 좋아. 끊었어. 난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라면도 드셔보실래요? 먹어야죠. 순무김치의 매력은 우리가 예전에는 인천 강화에 가야지나 맛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맛보실 수 있어요. 행복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고객님. 진리죠. 정성이죠. 네. 찰떡궁합. 주문 좀 받아주세요. 아, 예.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바로 이 순무김치. 여러분, 강화도 해순무로 바로 담궈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5kg 두 봉의 찬스. 한 봉은 그냥 바로 드시고 한 봉은 살짝 익혀서 드시면서 알싸하고 매콤하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자, 바로 반했어요. 그 강화도 해순무로 담은 바로 이 김치 드실 분들은 주문하세요. 주문하세요. 지금입니다. 바로 11월 딱 한 번 찬스 여러분께 드립니다. 알싸한 게 너무 좋아.
모습이 찬란되네. 사랑이라 한 잔술이던가. 22분 남아있습니다. 브랜드는 광릉 순무김치이고요. 강화도 햇순무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궈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오늘 보시는 이 순무김치는 사드시는 겁니다. 사드시는 거. 집에서 이거. 할 엄두 내지 마세요. 힘들어요. 딱 11월이 햇순무가 나오는 아삭하고 단단하고. 네. 아, 이 알싸한 이 매력적인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할까? 익으면 익을수록 매콤한 맛도 점점 익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좀 자박자박한 양념이 일품인데 네. 익어갈수록 순무에서 무즙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물까지도 조금 더 연해지면서 네. 국물도 좀 더 많아지는. 왜 김치도